16위 지난 시간에 아, 다시 저까지 아닌가? 하겠습니다. 시작.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무슨? 너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라 I do. 헤이,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였으면 누가 다인데 어쨌든 묻는 말로 바꿨습니다. 헤이,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무슨 상상해봐. 뜻이었죠? 네가 있다고. 초콜릿 세상에. 아, 있다는 것. 아, 맞다. 그래, 네가 that. 있다구나,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요. 네. 초콜릿 세상에. 오케이. 노우의 뜻은 물은 뭐죠?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Then you are is That or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의 뜻은? 내가 있다는 것의 초콜릿 세상에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는 것. 것을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이거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왜요? 어디를 상상해봐라. 아 그랬더니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언제 것을 생각해. 어디든 어떤 어떻게 왜 what 그렇죠. 무엇을 상상해 보랍니까? 무엇을?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 는 무엇을? 것을 그러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안만 길어봤자 무엇이라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it. Imagine it.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래서 이 뎃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뎃을 보고 접속사. 접속사가 뭔데? 접속사요? 뭐가 접속사인데? 이 글에선 접속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걔들은 공통된 성격이 있으니까 다 모아놓고 야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야 라고 하겠지. 그러면 모든 접속사의 공통점을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뒤에는 뭐뭐가 아 누가 다가 오고 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때 뭐뭐 하는 것 대세 세 번째 뜻이 뭐라 했어? 대세 세 번째 뜻이요? 뭐뭐 하는 것 네. 대세 뜻이 내가 그래서 그 대세를 보고 접속사 대시라 네. 그랬고요. 접속사 대세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뭐 만드는 대시라 그랬더라. 건 만드는 듯. 건 만드는 대시라 그랬지. 네. 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누가 야 이다 있다. 중에서 지금 you are만 뜻은 네가 있다야. 근데 네. 다짜 떼버리고 얘 때문에 네가 있다는 있다라는 것, 것을. 네가 있다고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아.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무엇을 상상해봐라. 네가 초콜릿 어디 세상에 세상에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뜻은 초콜릿 축제가 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언제 한다고요? 지금 이런 표시라든지 이런 표시를 보고 무슨 표시를 한다? 끊어읽기 표시를 합니다. 네. 끊어읽기 표시. 대요. 이거는 지금부터 어떤 시가 오는데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간다.
네.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내 마을이요. 예, 스몰의 뜻은 작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길어요, 짧아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짧아요.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어요. 한 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위치로 어떤 마을, 작은 마을. 짧을 땐 그냥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이. 네. 근데 얘는 이탈리아에 있는인데 어떤 마을? 작은 작은 도 마을. 마을을 꾸며주고 있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도 마을을 꾸며주고 네. 있어요. 마을은 무슨 시예요? 마을이요? 예, 타운은 무슨 시예요? 이름 시요. 이름 시는 어떤 시에 꾸밈을 받을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스몰도 타운을 꾸며주고 인 이들리도 타운을 꾸며주는 거예요. 전부 얘를 꾸며주고 있어. 네. 근데 얘 짧고 한 단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이 작은 마을 이러고 있어.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이라는 말은 길어, 두 단어야, 두 단어. 뒤로 갔어.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왜요? where. 이건 진짜 왜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예. 정치사. 헛 초콜릿 페스티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콜릿 페스티 초콜릿 축제. 하나의 초콜릿 축제.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왜? 왜요는 아닌데? What? 어디가 있니입니까? 무엇이 있니입니까? 묻는 말.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어디가 있니?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무엇이 있니? 대답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앞제비 씨 있어, 없어? 없어요.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지금 무슨 뜻이야? 있다 여러 개가 있대, 하나가 있대. 하나가 있다 예, 여기에 있는 이 어는 초콜릿 때문에 온 거야? 페스티벌 때문에 온 페스티벌이요 거야? 초콜릿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이 문장은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야?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문장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왔다? 축제 페스티벌 페스티벌 무슨 시인데 이름 씨. 이름 시인데 셀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말과 달리 이런 걸꼭 밝혀야 되지. 대열의 두 가지 뜻 대열 두 가지 뜻은 거기에 거기로 아무것도 없어. 비동사. 지금은 무슨 뜻이야?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2번 뜻일 때의 특징은 무슨 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 있다가 되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뜻. 아, 읽어요?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are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뜻은? 왜 눈치를 보냐 공부하는 녀석이? 어?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네 자신의 눈치를 봐라. 아, 초콜릿이 모든 곳에 있다. 자, 끊어 맞나? 우리 되도록이면 끊어읽기 순서대로 뜻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네. There is chocolate의 뜻을 쓰기 시작하면 되겠죠? 네. There is chocolate의 뜻은 초콜릿이 있다. 모든 곳에. In this town. 이 마을에. 초콜릿이 이 마을 모든 곳에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초콜릿이에요, 이 마을 가면. 집도 초콜릿입니다. 헤이, 초콜릿. 무슨 시야? 초콜릿은 이름씨.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때 우리가 뭘부터 따져보고 써야 셀 됩니까? 수 있나 없나?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어요. 그럼 셀수 없으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and even chocolate postcard. 얘 뜻은? 아,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이 있다. 상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 우편 엽서도 있다. 엽서. 아씨. S가 있네. 엽서 들이 저게 뭐지? 마무리 지어주세요. 뭔지 알겠다. 있다. There are. 맞나? 기억력은 There are이었던 것 같아, 저거.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초콜릿 포스컬드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그러면 여기는 뭐? Or. They are. 'There are 뭘까요?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stcards.' 이 문장은 and라는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가 오면 누가 두번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 설명에서 빼먹었네요. 접속사가 사용되면 한 문장 속에 접속사가 사용되면 한 문장 속에 누가 다를 두번쓸수 있다. 그러니까 대열어리 누가 다니까. 여기에 누가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다 있다. 여기에 뭐 초콜릿 누가 초콜릿 우편접수들이 다 있다. 있다. and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걸 쓸수 있게 됐고 there are는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접속은 뭐 해버렸다? 생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엔드가 접수선인 거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You can eat and drink. 너는 먹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을. 뒤에를 안 했구나. 초콜릿. 오케이, 그러면 초콜릿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말 질문을 먼저 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야 되겠고 나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묻는 느낌이 돼야 되니까 있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제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나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 eat and drink? 자, 묻는 말 선생님이 묻고 답하기 시킬 때늘 하는 게 있죠. 제일 먼저 뭐냐? 내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는 게첫 단계. 네. 그걸 정확하게 찾았다면 그걸 제일 앞에 갖다 놓고 묻는 말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다시 묻지 않는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따져보죠. 누가 다, you can eat and drink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양념씨구나. 나 이츠가 하다시라고 하지 하다시인 줄 알았냐. 양념씨 그러면 너는 먹을 수 있다. you can eat. You can eat. 너는 먹을 수 있니? Can you eat?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니? Can I eat?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표현. What can I eat and drink? 알겠습니까? 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I can eat and drink. 이거 같은데요.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케이, 뭐라고요? Can I? What can I? 살짝 정신이 나갔나 봐. 천천히 하세요. 네. What can I eat and drink?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대답이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예, 이번엔 질문을 바꿔보겠죠. 뭐지? 이번엔 뭐가 궁금하다고 하냐? 이게 궁금하네요. Eat and drink chocolate.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무슨 시 포함된 걸 물어보고 있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포함된 게 중요하면 하다시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 그의 뜻이 뭐야? 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뭘할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I do? 아. 내가 뭘할수 있나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At the festival이 무슨 뜻이겠어요? At the festival이요? 그 축제? 6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6가지 질문 중에 At the festival의 뜻은 at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이거요? 이런 시? 그 축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t the festival은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요? 그럼 얘 무슨 시예요? 얘요? 앞집이시 그래서 제가 그 축제에서 무엇을 할수 있나요?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What can I do? Where? At the festival? 했더니 대답이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계속해서 The festival opens. 어? 어디 저거? Only Only in the cool pool.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뜻은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잠시만, 풀의 뜻이 왜 이럴 때만 기억이 안 나는가? 천천히 하세요. 서늘한 가을에. 오케이. 오케이.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ly in the cool pool은 6가지 질문 중에 웬? 그렇죠. 보이네요, 또. 아, 됐습니까? 에, 그러니까 when이죠. 에, 자, 그러면 Only in the cool f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네가 찾아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뀌고. 아, 열리니. 그 축제 언제 열립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웬 버스 페스티벌 오픈 너는 그냥 빼면 되나요? 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웬 더스 더 페스티벌 오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했더니 대답이 더 페스티벌 오픈스 Only in the cool pool.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여기에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그 축제가 다 열린다.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 부분이죠.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던 문장이에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더지. 아, 하다시 더즈. 오픈에 두 가지 뜻 했죠. 네. 오픈은 무슨 뜻도 있고 열다. 라는 뜻도 있고 열린. 오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열린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왜 붙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표시예요? 더스 두나 더즈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무슨 시로서 이 문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다시 그러면 여기에 오픈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열다. 도대체 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가 사용된 이유는 얘를 어떻게 해보면 금방 탈로가 나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다음에 사용되는 하다시에 뭐 들어있다고요? 현재 시제일 때 does 들어있다고요? 그것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When does it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It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Okay.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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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chocolate melt.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의 뜻은?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이었나? 저거 밀트가 녹다.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더운 여름 태양의 속에서 아 오케이. 여름, 진짜 태양 속에 집어넣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운 날씨에 녹기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운 날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앞잡이 또 있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뜻이, 밑에 뜻을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칠 거야? Chocolate melt in the hot summer sun의 뜻은? 초콜릿이 녹다. 녹는다구나. 녹다나 녹는다나 그게 그거지 뭐. 네. 같은 얘기죠. 네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방금 지운 because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접속사.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는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 이 문장 읽고 그다음 연달아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이 사이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잘 The festival. 모르겠으면 이번에 우리말만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그 축제가 열린다. 오직 서늘한 가을에.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더운 여름 태양 속에서. 그럼 우리말로 여기다 어떤 말을 집어넣을까? 커스 아닌가? 그 축제는 왜아 Why?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그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야, 일로 와! 김지화! 빨리 와! 어딜 튀고 계시나? 시험. 일단, 단어에서 네가 틀린 거. 하나. 둘, 세 개. 목소리가 하도 클려서. 그 다음에 문장에서 틀린 거는, 문장에 틀린 거, 뭐 단어에서 틀린 거 계속 틀리겠으니까 싹다 틀렸어요. 고쳐오세요. 그렇죠. 이 문장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부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더 페스티벌 그 축제가 열린다는 뭐야? 그 축제가 열린다는 더 페스티벌 오픈즈 그럼 그 축제가 열리니? 그 축제가 열리디어 어. 더 페스티벌 오픈 여기 읽고 뜬 말해보세요. Does the festival open? 무슨 뜻이야? 또 바로 여기 있네요. Does the festival open? 무슨 뜻이야? 그 축제가 열리니? 아, 여기 읽어보세요. 그 축제는 열리나요?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부터 묻는 말에서 이 6가지 질문이 등장했으니까 얘부터 왜? 시작해야지. Does the festival open? 왜? 왜가 역으로 뭔데요? Will? Why? Why? Does Does
더 더. 페스티벌 오픈 페스티벌 오픈. 올리 인더 쿨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chocolate. 아. 어? 어? 아니야. 아래 거구나. 그래. 침착하자.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ool? 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렇게 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저거 그거구나.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나요? 했더니 Because 아니 묻는 말도 하고 대답하는 네. 말도 이제 영어로 다 해주세요 이제.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poo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했더니 Because chocolate melts. 다음이 더운 In the hot 대낮에. summer sun. 아,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됐습니까? 빠르게 읽기 못하겠다. 오케이. 영어 공부는 얘가 하는 거야. 입이요? 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무슨? After이 일단은 뭐뭐 후에. Visit이 방문하다. 초콜릿은 초콜릿. 페스티벌은 축제. 너는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너는 살이 찌게 될 것이다. 아니, 뚱뚱해질 것이다. 같은 얘기죠 뭐.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After 요렇게 하고 요거 무슨 뜻이야? you visit은 내가 방문하다. 근데 요거는 무슨 뜻이야? After you visit요. After you visit은 내가 방문한 후에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예, 접속사가 들어가면 한 문장 속에 뭐가 두번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가 두번 등장. 여기에 누가 다 있고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에이. 맞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지의 뜻이 뭐야? 비즈의 뜻이요? 아, 하다시구나. 하다시 두요. 꼭왜 물어봐야 됩니까? 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는 내가 양념치킨을 너보고 잠깐만 내가 너보고 글씨를 쓰지를 않고 그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꾸 글씨를 쓰지 않고 그리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글씨 쓰지를 않잖아. 뮤직은 고쳤는 건 맞았고. 아, 글씨를 쓰지 않고 그리니까 넌 지금 이렇게 쓴다니까? 청룡아, 여기에 이 옆에 있는 알파벳 뭐로 보여? H. H로 보이지, 네 눈에도. 네.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 글씨를 그린다 그러면 너는 글씨를 쓴다며. 근데 너는 글씨를 그리고 있다니까? 언제 글씨를 쓸 거야 도대체? 네가 글씨를 쓰지를 않고 그리니까 자꾸 이런다니까. 그리고 얘 지금 이걸 like라고 써놨어, like. 이걸 like라고 써놨어. 이게 like가 도대체 무슨 재주로 like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쓰니까 너 보고 내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린다고 얘기한다니까 자꾸. 흉내를 내고 있어. 이게 무슨 글자니까? 너 나랑 같이 파닉스 A단계, B단계에서 뭐 했어?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걸 배웠어.
like의 소리는 응 소리로 시작하지 않냐? 응 소리로 시작하려면 응 소리 내는 알파벳이 뭐니? 응? 글씨 좀 그리지 말라니까. 글씨 좀 써. 너는 쓴다고 주장하지. 내가 보니까 계속 그린다니까. 잉글리시 할때이 다음에 응 소리 나는데 응 소리 내는 글자가 뭐야? 잉글리시 이렇게 되는데 응 소리 내는 글자가 뭐라고 배웠어? 뭔데? 응? H가 응 소리 낸다고 배웠어? 고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난 후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왜? 뭐라고? 왜? 왜 뚱뚱해질 거야? 내가 왜 뚱뚱해질 거지? 그랬지. 네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뚱뚱해질 거야. 잘 어울립니까? 아니요? 전혀 안 어울리지. 어울릴 리가 없죠. 뭐라고요? 웬? 그렇죠. 왜이죠? 언제 뚱뚱해지니? 네가 축제를 방문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질문은 뭐가 될 거다? 일단 나는 뚱뚱해질 것이니가 것이다. 만들어질 거고, 것이니. 그다음에 언제? 그래서 내가 언제 뚱뚱해질까요? 네가 축제를 방문한 후에 뚱뚱해질 거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 will be pet? when 했죠. 네. 그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지고 나서 묻는 느낌으로 고쳐 놓으면 되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다음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비.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고쳐 놓으셔야죠. 그러면 묻는 말 when will I? You will I? 하면 묻는 느낌 되겠죠. 네. 제가 언제 뚱뚱해질까요? When will I be pet? When will I be f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I be pet? 했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you'll be be f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위디오. 그래서 you will be가 will I be로 바꾸면 되죠. 저기는 고쳤는데 도대체 여기는 왜못 고치는 거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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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얘 뜻은 소가 그럼으로 맞나? 아 맞구나. Make sure이 뭐뭐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맞나? 반드시 뭐뭐 해라인데요. 아 반드시 뭐뭐 해라예요? Not 반드시 먹지 않도록 해라. Too much. Too much가 너무 많은 양. 많이 아 그게 그거잖아. 자, 그러므로 So so 반드시 먹지 말아라. make sure not to eat 어떻게? too much. 뭐라고요? So make sure not to Not eat, to eat. eat too much. So So make sure not to e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too much. 뭐라고요?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이러고 아직 문장에서 뭐 틀렸는지 고친 거야? 뭐 또고 고치셨습니까? 지완 씨는? 뮤직도 고치셔.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넌 8개가 틀렸다니까? 왜 8개가 틀렸을까? 여기는 고쳤는데 여기는 계속해를 안 고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속 안 고치는 이유는 네가 아직도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글씨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글씨를 그리는 됐습니까? 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맞다.